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앞서 서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오늘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수색대원 14명과 구조견 8마리가 투입돼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추가 붕괴 우려가 있고 잔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 수색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는 현장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립니다. 붕괴 건물에 잔해로 막혀 있어 진입조차 쉽지 않은 고층부를 어떻게 수색할지 방법을 논의하는 건데요. 대책본부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자문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도출한 뒤 23층 이상의 고층부 수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건물에 연결돼 있는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체용 크레인 조립은 어제 완료했고, 오늘부터는 기존 타워 크레인을 외벽에 고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9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워 크레인 해체가 시작되고, 오는 21일 금요일쯤에는 해체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5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조립이 끝난 해체용 크레인 한 대에 더해 또 다른 크레인들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본부는 유례 없는 사고 현장인 만큼 구조 분야의 전문가와 최첨단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60대 김모 씨의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 실제 계약과 다른 업체가 철거 공사를 한 불법 제하도급 문제가 불거졌었죠. 이번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서도 제하도급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임대 계약을 한 업체가 문제가 된 콘크리트 타설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 전맨 꼭대기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를 촬영한 영상. 거푸집이 벌어지면서 틈새로 콘크리트가 흘러나옵니다. 이발 다. KBS 취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이 아닌 펌프카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기는 장비로 이 장비 대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해 타설 작업까지 진행한 겁니다. 붕괴 직전 39층 현장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콘크리트 타설 업체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다 수급하는 형태로 한번 진행이 된 거고, 이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저는 이제 그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편법 제하도급 형태는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도급이 뭐 2단계, 3단계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비가 이제 박하다는 거죠. 공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는 거고.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원청과 감리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제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 지역에서 40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46명이 확진되는 등 신규 확진자 237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은 목포에서 61명, 무안 35명, 나주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두 1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이 4명에서 6명까지 허용됐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밤 9시,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목포와 나주 등 전남 4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목포시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고 종교 행사도 비대면 진행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와 영암 무안에서도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술 작가들은 주로 개인 전시회를 통해서 작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상설 전시회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마산 창동에 있는 미술 작품 전시 공간입니다. 모래와 아크릴, 유화 등 다양한 소재로 추상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남기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달부터 이곳 상상 갤러리에서는 작가 32명의 작품 150점이 상설 전시됩니다. 개인전은 주로 전시 기간이 일주일인데 반해 상설 전시되는 것은 파격에 가깝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대관료 문제로 빠듯한 전시 일정 때문에 작품 판매가 어렵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작품 가격도 평소보다 50% 이상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작품을 구경하고 또 판매하고 그러다 보면 작가님들한테도 저 다음 작품을 또 이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통 미술 작품 외에도 아트 상품 등 생활 예술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미술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품 한 점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좀 많이 그 주변 회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상설 전시회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경남 미술계의 실험적인 도전이 새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영상권에서 시작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다시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저녁 한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순천과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시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5도, 화순 4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5도, 순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4도, 해남 5도, 완도 6도로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저녁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에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지역 일선학교 공사 현장에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광주 지역 학교 공사 현장 57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적정 타설과 거푸집 정품 사용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사안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설을 앞두고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남 지역 한우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에서 소고기를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 전남 빛그린 등 3개 신규 산업단지에서 공공폐수 처리장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법적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 전남 빛그린과 평동 3차,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등 3곳에서 공공폐수 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동 3차 산단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빛그린 산단은 6월, 도시첨단 에너지밸리는 11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오는 3월 수어 교육원이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산구 농안쉼터에 광주 수어 교육원을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운영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에 교육 과정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